안녕하세요. 이거 해볼래? 주린이 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2월 22일 오전 11시 37분이 넘고 있습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제작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출근을 조금 일찍 해야 되는 관계로 영상을 또 일찍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을 지나고 새로 시작된 월요일 주식장은 지금 하락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으나 S&P와 나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하고 있어서 이 하락폭이 조금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하락이 크니 저도 하락이 엄청 심하네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게 대부분 기술주 위주다 보니까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혼조세를 이루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큰 대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모델 Y가 갑자기 판매 중단이 돼서 이를 통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섹터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도체는 지금 비트코인과 엄청 관련이 깊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이슈 때문에 반도체 또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미국 재무장관 앨런이 또다시 경고를 날렸는데요. 불과 2주 전이었나요? 그때도 앨런이 비트코인에 경고를 때린 다음에 비트코인이 좀 크게 하락이 왔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이 오면서 반도체 섹터도 같이 하락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를 통해서 주식은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본다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거기서 멈춘다고 쳤을 경우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주식은 우상향하면서 계속 커왔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악재라 생각하고 지금 존버를 타던가 아니면 지금이 좀더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는 건 저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무서운 게 당연히 맞는데요. 이럴 때 지금 떠난다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못 돌아올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계속 주식시장에서 존버를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이 보유가 많다면 더 투자를 하고 싶지만 지금 그렇게 보유량이 많지 않아서 따로 더 투자는 못하고 있네요. 아쉽지만요.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 2.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부터 계속 빠지다가 금요일 날 소폭 상승을 하고 다시 마이너스 2.6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엄청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별 주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엄청 많이 빨갛게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될건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한 날짜가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정확히 4달 전이죠. 근데 9%나 빠졌는데도 수익률이 42%예요. 4개월 동안 수익률이 42%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나쁘지 않은 겁니다. 더 올랐을 때는 100%까지도 올랐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투자한 것 대비 아직까진 플러스니까 저는 이걸 그냥 계속 킵하려고 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요. 그 외에 지금 마이너스인 회사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가 투자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켜보고 존버를 타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로도 매수를 하고 싶으나 현금 보유가 지금 없어서 따로 더 매수는 못하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엔 2월 말부터 지금 세금 정산이 들어갈 텐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조금 들고 있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투자를 더할수 있으면 하려고 계획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세금 정산이 끝나봐야 알듯 싶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회사들은 마이너스고요. 소폭 상승을 하거나 3D와 관련된 엑스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오늘 또 갑자기 올랐는데요. 이렇게 오르면 또 괜히 두렵기도 한데 일단 플러스니까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그냥 별로네요. 이렇게 마이너스면 하루 시작하는 게 조금 별로인 듯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64 프로젝트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비해서 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주말 내내 조금 쉬고 싶어서 따로 더 공부를 하지 않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더 추가를 하지도 못하였고 그냥 쉬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회사들 중에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계속 와서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기는 한데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지금 순간이 아쉽기도 한데 이런 순간이 계속 온다고 들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려고 지금부터 조금씩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역시 빨간색으로 체크리스트에 있는 회사들 중에 투자하고 싶은 회사들이 꽤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계속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결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내려올 때가 또 있으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못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해야 될듯 싶습니다. 괜히 후회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주말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한 월요일 주식장은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번 주부터 금리가 오른다는 생각과 함께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작용을 했는지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였고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가 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경고까지 날라와서 아무래도 지금 혼조세를 계속 이루고 있는 듯 보이는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1년에 제일 안 좋은 주식시장은 2월하고 9월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말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제 조금씩 날씨가 풀리고 있으니까 3월, 4월 되고 코로나도 조금씩 정리가 된다면 이때 다시 봄날을 맞이하면서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존버를 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해볼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